첫눈에 반한 사람보다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이지 않을까 싶어요. 선생님은 그 인연을 혹시 만나서 사실?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.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생각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질문은 저희 젊은 층들이 되게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아요. 천생연분, 나와 정말 결혼할 운명의 상대, 이런 천생연분의 상대는 실제로 있나요? 있죠. 한 명일까요?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결혼을 두 번, 세 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분명히. 네, 그렇죠. 그런 사람한테는 두 명, 세 명이 있을 거고요. 어떤 사람은 한 명일 거고요. 거의 대부분 나한테 천생연분이고 내 배필이 될 사람은요. 나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결혼의 단계가 이루어져요. 그리고 중간에 막힘이 없어요. 근데 중간에 결혼이 진행이 되면서 자꾸 막혀요. 그럼 그런 사람은 나랑 천생연분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은 꼭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헤어지는 상황이 생기든 그런 상황이 생기죠. 그러면 그냥 좀 천생연분의 짝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누구랑 연애를 하든 이 사람이 내 정말 배필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가 힘들어요. 이 사람이 내 인연이라면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징조? 느낌으로 따지면요.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 다르지만 남편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을로 살아야 되겠죠. 그리고 남편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. 거의 대부분.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맞아요. 저는 남편의 복이 많은 사람이랍니다. 예. 네, 거의 대부분은 빨리 결혼해야 되는 사람은 빨리 해도 상관이 없지만 늦게 결혼해야 되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시면 안 돼요. 늦게 결혼해야 되시는 분들은 늦게 결혼을 해야 좋은 배필을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살 수 있는데 늦게 결혼해야 되시는 분들이 빨리 결혼을 하시면 을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아니면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든가 아니면 헤어져야 되든가 그래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. 맞는 것 같아요, 진짜로. 남자복 없다, 남편복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남편한테 너무 잘해서 맞아요. 남편이 한눈을 판다든지 예.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럼요. 남자는 어떤 누구나 다 나이가 많건 적건 애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. 다 속을 썩여요.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애로 느껴지고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죠, 여자들이.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사심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천생 배필을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? 싸운다고 천생 배필이 아니진 않아요. 엄청 싸워요, 처음에. 싸우다가 모든 면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딱 하나 맞는 거, 금방 풀어지는 거. 박 터지게 싸워도 금방 풀어져 버리고 뒤돌아서면 금방 웃고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한 사람. 그 사람이 천생 배필이지 않을까요?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선생님, 그럼 그거는 뭘까요? 내가 분명히 처음 봤는데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 사람, 그런 사람들은 뭔가요? 꼭 그 사람이 천생 배필이라는 법은 없어요. 뭐 전생에 악연이 만나서 다시 나랑 안 좋은 인연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이에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내 운명이다, 이런 말인데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. 잘못하면 그럼요.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. 네, 첫눈에 반한 사람보다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이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. 네, 그리고 한번 떠난 인연은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. 인연이 끊긴 걸 다시 잡으려고 하시면 그 인연은 나중에 꼭 끊겨요. 잡지 마세요. 선생님은 그 인연을 혹시 만나셨다 생각하시나요?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.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생각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